건물 내부의 교통 장치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도시 내의 교통물류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계략적인 그림을 그렸었죠. 이번 에피소드는 하나의 건물 내에 건물 내를 오가는 자동차, 건물 내의 자동차라는 개념이죠. 근데 건물 내에 어떤 자동차가 달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동차의 모양을 건물 내부의 주행에 적합한 형태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꾼 거죠. 그 예가 지금 이 예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재함이 있고, 그런 다음에 이걸 이제 운송수단이죠. 운송수단이 있는데, 재밌는 것은 이 둘 다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구성을 합니다. 코딩을 그렇게 짤 텐데, 그러니까 이거 운송도구 수단도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이 적재함 자체도 38B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도 부분적으로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하나로 하면 되지, 왜 둘로 나누느냐. 그것도 좀 이유가 있는데, 짧은 거리를 오간다, 그러니까 실내를 오가는 경우에는 38B가 적절한 형태이고, 실내가 아니라 복도를 따라 오갈 때는 38A 형태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 좀 적합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형태인데, 이것이 뭐 하나로 합칠 수도 있고 따로 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둘 이상의 어떤 운송수단이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합체한 형태로 움직이거나 이런 식으로도 표현될 수가 있죠. 수직으로, 종으로 되거나 횡으로 되거나 종횡으로 같이 합체되는 형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도구는 이제 건물 내니까, 우리가 말하는 건물은 일반적인 주거 건물보다는 아무래도 공장과 같은 어떤 생산시설에 보다 적합한 운송수단이 될 겁니다. 이런 형식이 될 수도 있죠. 여러 개의 적재함이 이렇게 합쳐져서 하나의 운송수단, 좀 대형 운송수단 내에서 옮겨질 수도 있을 거고, 어쨌거나 사이즈를 표준화하는 것도 우리가 같이 구성을 할 겁니다. 이 녀석이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수직으로 이동할 때는 이와 같은 형식으로 오는 거죠. 가까이 왔다가 이 박스만 안으로 들어가는 형식이 될 텐데,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밑에 받침대 역할을 하고 있는 38A의 경우에는 어떤 광장이라든가 개방된 공간, 건물, 그러니까 단지 내의 개방된 공간을 주로 오가고, 이 녀석만 실내를, 건물 내를 오가게 하는 것도 하나의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물 복도 내에서 이렇게 주행을 하는 거죠. 이때 주행을 할 때 이 녀석이 건물 내부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도죠. 복도가 이 녀석을 제어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구성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카메라예요. 카메라로 얘와 주변 상황을 보고 얘가 어떻게 주행해야 될지를 이 카메라에 연결되어 있는 카메라를 제어하는 서버가, 웹 서버가 얘를 제어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탑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크기의 탑재물이 있다고 했을 때는 44A나 B 혹은 C와 같은 형식보다는 이 44D의 형식이 상대적으로 보다 바람직하죠. 따라서 이 다양한 탑재물, 정방형이라고 가정하고 정방형의 탑재물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적재하는 순서를 도출하는 알고리즘 역시 ANN으로 구현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단지 내부 혹은 건물 내부를 오가는 교통수단을 한번 제작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또 실물 모형으로도 제작을 할 거예요. RC카로 형태로도 제작을 하고, 그리고 이 자율주행 방식은 서버 기반으로 구현을 하겠습니다.